자, 이번 영상은 기본 스케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케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미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본질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본질을 외면한 결과는 바로 뭡니까? 도태되고 마는 거죠. 음악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악기를 다룬다는 거는 그 본질은 바로 스케일 탐구에 있어요. 스케일을 얼마나 탐구를 하고 스케일을 얼마나 연습하고 스케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기만의 어떤 스케일 표현 방법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데 그 배움의 중요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소중히 해야 된다. 스케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음악의 본질은 스케일이다. 물론 코드와 리듬도 음악의 본질적인 요소에 들어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음악의 본질이다 할수 없죠. 스케일이 빠진 음악은 본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코드와 리듬 이세 가지는 음악에 없어서 안될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스케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스케일을 이해하시고 스케일을 탐구하시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을 무엇인가? 다장조 오픈 스케일부터 보겠습니다. 다장조는 음악의 가장 기본 조이죠. 기본적인 조이고, 다장조부터 시작해서 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장조를 먼저 알아야 다른 조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스케일을 들어가기 전에 기타의 여섯 개현 음을 알아야 되겠죠. 기타의 여섯 개 현의 각 현의 음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 앞에 영상에서 기타줄의 번호를 알려드렸죠. 굵은 줄부터 6번 줄이고, 가는 줄부터, 얇은 줄부터 1번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 5, 4, 3, 2, 1. 이렇게 순서가 돼요. 1, 2, 3, 4, 5, 6. 아래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자, 6번 줄 같은 경우 개방현. 개방현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줄만 퉁기는 것을 개방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번 줄만 퉁겼을 때 무슨 음이냐? 이건 미가 되죠. 미. 그 다음에 5번 줄만 퉁겼을 때 라, 그 다음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 네,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 자, 이렇게 음이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음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기타 줄은 미, 라, 레, 솔, 시, 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방현 음이 미라레솔 시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미라레솔 시미를 그대로 다장조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스케일이라는 것은 개방현 음이 포함된 스케일이에요. 오픈 스케일 혹은 첫 번째 스케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오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픈 스케일, 자, 보세요.
6번 줄이 미니까 6번 줄의 개방현이니까 6-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 6-0이죠. 그 다음에 파죠. 파는 미와 파는 장음계에서 반음에 속해요. 미와 파는 반음에 속하기 때문에 6-0에서 바로 1풀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 솔이죠. 파 다음에 솔이니까 파솔은 장음계에서 온음에 해당합니다. 온음이라는 것은 한 칸 띄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파솔, 솔이 되고요. 솔 다음에 라, 솔 다음에 라는 온음입니다. 온음. 온음인데 이 솔 다음에 라를 6번 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포지션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오픈 포지션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3에서 바로 5-0으로 가게 돼요. 라니까 5번 줄이 라라고 그랬죠. 미라 레솔시니까 5번 줄이 라니까 솔에서 바로 라로 가는 거고 5번 줄로 바뀌게 되죠. 5번 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 다음에 뭐예요? 시죠. 라 다음에 시. 라시도 온음이에요. 라시도 온음이니까 라에서 한 칸 띄고 5-2가 시가 되죠. 5-2가 시가 됩니다. 그 다음 시 다음에 도 시도 시도가 반음이에요. 시도가 반음이니까 어느 칸 건너뛰지 않고 바로 5-3이 도가 되는 거죠. 시도 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 다음에 뭡니까? 도레죠. 도레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지션 이탈하면 안 되고 바로 미라 레, 레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4-0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 미가 온음이죠. 레 미가 온음이니까 여기 칸,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가 미가 되는 겁니다. 4-2가 미가 되고요. 그 다음 미파, 미파 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칸 올라가서 4-3 파가 되고요. 파 다음에 솔 온음이에요. 파 다음에 솔 온음이고 개방현 3번 개방현이 솔이죠. 그래서 3번 줄로 전환이 됩니다. 3-0이 솔이고요. 솔 다음에 뭡니까? 솔 다음에 라. 라니까 온음이니까 1프렛 건너뛰어서 2프렛이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가 라고요. 라 다음에 시. 시죠. 라시. 라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포지션을 이탈하게 되고 개방현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죠. 라 다음에 2번 줄 개방현이 시니까 2번 줄 개방현 2-0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시도 반음이죠. 시도 반음이니까 시 2-0에서 2-1로 한 칸 뛰지 않고 바로 2-1로 진행하면 이게 도가 되고요. 그 다음 도 다음에 레죠. 레 도레 온음이죠. 온음이니까 한 칸 띄어서 2-3이 레가 되고요. 그 다음 레 미 온음이죠. 레 미 온음이고 1번 줄이 개방현 음이 미잖아요. 그래서 레 다음에 미로 줄이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미파가 반음이라고 그랬죠. 미파 반음이니까 칸 건너 프렛 건너뛰지 않고 바로 1프렛 1-1번 줄을 파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파 다음 솔은 온음이죠. 온음이니까 한 칸 건너뛰어서 1-3이 솔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장조 오픈 스케일입니다. 자 이 스케일을 여러분들 보시고 스스로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